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선혜입니다. 네, 날씨는 추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네요. 네. 첫 번째 강의 혹시 주제 아세요? 주제. 부자 마인드죠. 부자 마인드. 나 여기 부자되러 왔다 하시는 분. 다 맞으시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많으면 좋지. 그쵸?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나 부자 되고 싶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단하지 않아요. 내가 부자로 살겠다고. 그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건 남다른 삶,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 부자, 행복한 부자, 그냥 돈만 많은 부자 아니고 건강하면서 시간적 자유도 있으면서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까지도 가져가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오신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진짜 이런 부자 꿈꾸지만 엉강생신 발음 좋아요. 엉강생신 내 생애에는 있을 수 없어. 다시 태어나야 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스스로 이런 부자를 꿈꾸고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의 배열에 들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도구가 유산이죠. 유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 유산이라는 도구를 선택했는데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돈을 버는 세 가지 방법, 아니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아마 많은 강의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노동, 자본, 또 하나가 정보.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요. 자본과 노동이 있다. 아니면 자본과 정보가 있다. 나한테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나한테 뭐가 있을까? 우리 노동력 확실하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산화라고 하는 좋은 정보가 있잖아요. 나의 노동을 통해서 큰 자본은 없지만 나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마음을 옮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결핍이 결국에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은퇴를 하고 수입이 끊긴 상태였고 아이들 둘이 태어나면서 가정에 부양해야 될 식구는 많아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아버님이 암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 빚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건강도 해야 되겠고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노동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에는 유산화라고 하는 이 사업을 내가 평생에 할 것 같지 않은 사업을 선택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마음이 어땠냐면 정말 한 몇 달은 정말 매일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너무 힘들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만? 근데 유산화 사업을 만나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기존에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제가 유산화 사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돈이 막 쏟아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이걸 바꿀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으니까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정말 바닥으로 막 내려가요. 그런데 유산화를 만나고 나서 이게 기회인 걸 알고 나서 어떤 마음이 되냐면 적어도 지금의 상황을 풀 수 있겠구나. 내가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은 지금과 같지 않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희망이 생기니까 어때요, 사람이?
살만해져요. 사람이 마음 하나가 딱 바뀌어도 상황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걸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음을 옮겨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연차가 조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게 중요하지 않고 몇 년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3년 뒤, 5년 후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 내가 꿈꾸던 삶, 반짝반짝 빛나는 삶, 더 이상 카드값이나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삶, 자유로운 삶, 그 삶을 꿈꾸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의 사업 방향도 많이 달라질 거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유산하는 누군가가 앞을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면 이 길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업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맞는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그런데 내 5년 후에 진짜 달라진 삶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거나 거기에 마음이 이미 옮겨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열정에서 너무 행복한 거죠. 지금과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이미 살고 있는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 확신이 결국에는 나에게 열정으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게 사람을 만났을 때 표출이 돼요. 그래서 사인업도 잘 나오고요.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빠르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거나 혹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해놓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비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가져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진짜 못했어요. 다 말해요. 꿈꾸시라고. 그런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지금 내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하지만 반드시 유산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년 후에 내가 원하는 삶에 이미 나를 갖다 놓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 내가 만약 그걸 못했다고 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게 선순환이 돼요. 이미 꿈의 자리에 내가 가 있으니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 만났을 때 행복해 보이고 열정이 샘솟고 그게 미팅으로 이어졌을 때 성공률이 높아지고 다시 내 사업은 잘 되고 그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 그게 가장 처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 안에 나를 엮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박종태 스폰서님이 매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습관을 시간 속에 나를 넣는 습관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 다이어리나 핸드폰 속에 나는 1주, 2주의 스케줄이 다 들어가 있다 하시는 분. 스케줄링이 다 되어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으세요? 진짜? 지금 쑥스러워서 못 들고 계신 거 아니죠? 있죠? 아, 선물 드릴게요, 선물. 대표 선물 준비해왔어요. 이럴 줄 알고. 선물 있습니다. 한 분, 예, 이따 제가 확인하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랑 똑같죠? 동일해요. 24시간. 근데 나의 위치는 유산화라는 사업자로서의 위치도 있고 엄마로서의 위치도 있고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가정주부로서의 위치도 있고 굉장히 바쁩니다. 너무너무 바쁜데 이거를 잘 통해서 사업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다 잘 해내고 싶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박종재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거 시간 속에 나를 넣는 거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의 미팅을 최소하라고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 안 하셨지만 당연히 성공하겠죠. 네. 내가 유산한 사업을 하고
하는 이유가 명확한데 그걸 나의 목표나 성공의 위치까지 가고 싶잖아. 가장 빠르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미팅들을 수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그 생각했어요. 아, 저는 미팅 안 하고 싶나? 그쵸? 나도 미팅 너무 하고 싶은데 만난 사람이 없는 거야. 안 만나서. 그리고 내 명단이 너무 작아요. 맞죠? 저처럼 다 생각하시죠? 한 번쯤은 아마 이런 생각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명단은 누구에게나 다 한정적입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무한대로 늘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놓치고 있는 명단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한 번도 그동안 연락한 적 없어. 그런 분도 있죠? 이거 내 명단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 일단 넣긴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내가 미팅을 하고 사인으로 받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잖아요. 자, 처음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연락해서 만났다 가정을 했을 때 바로 선생님하고 사인업 받을 수 있나요? 내가 반대 입장이면 얘 이러려고 나한테 연락했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니 당연히 결과는 안 나오고 그런 미팅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럼 무슨 작업부터 해야 돼요? 관계식부터 맺어야죠. 그렇죠? 내 시간 속에 매일 카톡하거나 정보를 주거나 관계식을 맺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조차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미팅이 없어. 그럼 집에 그냥 있으면 되나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난 5년 뒤에 나의 삶을 완전히 선물에서 바꿀 것 같아요. 그런 삶을 만들려고 하면 하루 최소 2건에서 3건의 미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식의 시간을 쓰는 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없다고 하면 나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홀드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명함 하나 주는 거라도 아니면 전단지 하나 주는 거라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미팅도 다 가능하다.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습관화시키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 하루에 한 번의 미팅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 관계식을 하는 행위까지도 나의 습관이 되다 보면 당연히 미팅 횟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나의 명단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미팅의 횟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은 저절로 잘 되겠죠. 이 습관에 발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성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라. 그리고 문자 전화 안부 시간은 행동에 넣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다 나와 있죠. 하루 세 개의 미팅을 이어서 가게 되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뭔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세 번째 강조해야 될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에는 제일 먼저 나와있는 게 있죠? 시간 약속. 시간 약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우리 사업은 미팅의 연속이잖아요. 미팅을 하려고 하면 장소와 시간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대 미팅이든 1대 미팅이든 간에 약속을 할 때 시간을 굉장히 애매하게 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쯤, 애들 다 보내고 오전쯤 보자. 점심 먹고 좀 이렇게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 약속이 어그러지고 그게 어그러지면 신뢰가 깨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됩니다. 우리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지켜주고 이 신뢰를 지켜나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첫 만남부터 신뢰가 깨져버리면 사업이 제대로 가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이 시간 약속을 정확하게 하는 것. 장소도 마찬가지고요. 시간 약속을 스폰서님이나 파트너분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뭐 신규분들과 모든 미팅에서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말에 대한 약속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구두로 약속 되게 많이 해요. 생각해보면 이 사업 안에서도 파트너분들에게도 약속 많이 하고요. 스폰서님한테도 약속 많이 합니다. 카톡으로도 많이 하죠.
한쪽은 어떻게 보면 기록이 났기 때문에. 자, 구두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결단했어요. 자, 오늘부터 절대로 홈미팅에 빠지지 않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2020년에는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박 2일 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과가? 물론 지켜지면 그분의 성장은 올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결단했을 때 자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구두로 한 약속도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약속을 함부로 깨거나 혹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저도 잘한 일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과 자세와 태도가 성공만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내뱉은 말이라고 하면 설사 실수로 내뱉은 말이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신뢰로 얽혀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말로 인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로 인해서 라인 전체나 혹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뱉은 말에 대한 구두로 한 약속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잘 지켜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력입니다, 노력.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들이 참 많은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꾸준함이라고 써있죠.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제 지갑 안에 써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꾸준함을 이기면 그 어떤 재주도 없다라는 문구예요. 나우콤 회장님이 쓰신 자서전의 책 제목인데요. 그게 너무 와닿아서 그 문구를 이렇게 써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지갑 안에 넣고 다녔었어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실 잘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저하고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잘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왔어요. 역시나 잘 못했어요. 시간이 남들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근데 한 가지 자신 있는 건 있었어요. 어쨌건 이 사업은 꾸준함 속에서 버티면 반드시 되는 사업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가져가는 건 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면 되겠다. 왜냐면 회사나 제품이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경쟁을 할 수 없을 만큼 좋았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 반드시 먹게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안에만 있으면 난 반드시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 처음에 2년 동안 아무도 없는 하천은 아무도 없이 혼자 매주 본사 1박 2일을 다녔습니다. 자, 2년 동안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실 수 있는 게 혹시 계세요? 쉽지 않죠. 물론 황결하는 분들은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꾸준함을 버티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그걸 했어요. 왜냐하면 대구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버티면. 꾸준하게 뭔가를 가져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와,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진짜 너무 재밌겠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처럼 본사에 매주 이렇게 가고 홈미팅에 열정을 부리고 1박 2일에 가서 즐길 수 있는 나와 같은 행동을 해주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파트너 한 명만 있으면 세상 소원이 없겠다. 한 명도 없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점점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생겨. 그리고 나면 또 무슨 생각 들어요? 다른 한 명만 또 있으면. 우리 두 명 찾으면 무슨 직급이에요? 그렇게 나처럼 할 수 있는 두 명 찾으면 골드 가는 거잖아요. 사실 골드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잖아요. 최소 두 명, 많게 네 명을 찾으면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가끔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업다운 일이기 때문에 나와의 마음이 싸움이다 보니까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안 될 때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건 꾸준하게 무언가를 가져간다는 거, 노력 안에서 이거를 놓지 않고 가져갈 수만 있다고 하면 유사하면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회사를 믿고 제품을 믿으시면요, 이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버전 회사가 없어요, 진짜. 자,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성실의 기준을 높여라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성실의 기준을 높여서 결국에는 나의 행동 습관을 성공의 습관으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간 속에 나를 넘는다 라는 것과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루에 세 건의 미팅을 하는 건 매일 관계심을 위해, 그 미팅을 잡기 위한 관계심을 위해 소통하고 연락하는 것, 그리고 모든 시스템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걸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것.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사업 시작했을 때는 하루 한 건 혹은 두 건의 미팅을 수행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가끔 스폰서님들 일하는 거 보면은 헉 할 때 있지 않으세요?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네. 하청자분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스폰서를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몸에 배게 되면, 가능합니다. 사람이 되게 무서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에 습관화가 되고, 그게 내 몸에 배게 되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 봤을 때는 못할 것 같던 일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나 하는 일들도요, 이미 내가 다 하고 있어요. 왜? 1년, 2년, 3년 이 안에서 경험이 쌓이면서 이 일들을 어떻게 수월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체득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잘할 것 같아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자, 미팅하고 나서 파트너가 되신 분들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 없어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데 대부분 100명이면 99명이 이건 나와 안 맞아요, 나는 이거 진짜 잘할 자신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봐요. 혹시 이 일을 5년 동안 이 안에서 배우고 발보다고 경험이 쌓이면 잘할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너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5년 동안 여기 안에서 계속 배우고 계속 발보다고 사람 매일 만나고 미팅하는데 잘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으세요? 잘할 것 같죠? 5년 뒤에 어떠실 거? 날아다닐 것 같죠? 미팅 끝났어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어려운 일 아니고요,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똑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써먹는 일이에요. 한번 배워놓으면 기량이 날로 날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습관화가 되면 더 무섭게 성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기에 자신감이 없거나 내가 아직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요, 그 마음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못할 거 예상하고 들어왔었어요. 근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입이 트이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게 되더라고요. 습관화가 되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고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면서 성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개발 하고 있나요? 라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 다 하고 계시죠? 네. 자기 개발 보통 뭘로 제일 많이 하세요? 책. 네, 책 많이 하죠. 책 많이 읽고, 뭐 음성 파일 듣기도 하고, 동영상 듣기도 하고. 자, 박종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자기 개발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자기개발은 이 유산한 사업을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 자기개발의 지름길, 바로 회사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혼자 책 보고, 물론 중요하죠. 녹음 파일 듣고 영상 보고. 하지만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만큼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는 건 없다 라고 감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가면 몇십 년 혹은 십몇 년 혹은 6~7년 동안 이 사업 안에서 시행착오도 겪고 성공도 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나오셔서 본인의 노하우를 마음껏 풀죠. 비전을 보여주고 그걸 내가 쏙쏙쏙쏙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와있지 않다. 그러면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그럼 2020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답이 나오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다이어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사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2020년 유니스타즈 그룹과 유산화 코리아의 행사 이미 스케줄링 다 나온 거 아시죠? 네. 다 받으셨죠? 네. 그거 혹시 다이어리나 이런 데 다 써놓으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일단 이 스케줄링은 올해가 가기 전에 다이어리에 다 써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핸드폰도 괜찮아요. 요즘 핸드폰으로도 스케줄 관리 많이 하시니까 1년치 스케줄은 다 써놓으셔야 되고요. 가장 우선순위로 하셔야 될 게 유산화 코리아 행사죠. 그리고 유니스타즈 그룹의 행사, 그리고 우리 캐스트의 행사, 그리고 홈미팅 뭐 이런 것들을 다 빠짐없이 그 자리에 기록하시고 참석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박정현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자꾸 그분을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시고 있고 정말 그분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박정현 선생님이 본인이 보여주시는 한 명의 비전과 유산화 코리아 혹은 아시아 컨벤션 몇만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느낄 수 있는 비전과 어떤 게 더 클까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후자 아닐까요? 박청래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죠? 그분만 봐도 네, 사업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한 분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보다 몇만 명이 모여서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이 훨씬 더 크다. 홈미팅에서 보여줄 수 있는 비전, 한 명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 그리고 본사에서 보여줄 수 있는 비전, 1박 2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비전, 아시아 컨벤션, 인터내셔널 컨벤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비전 외의 것들을 보여주면서 가장 빠르게 손쉽게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시스템 활용에 대한 강조를 파트너분들한테 정말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감을 굉장히 잊어봤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잘 못해요. 배려가 많아가지고 사람마다 사정이 다 있죠. 1박 2일 오지 못할 이유보다 와야 되는 이유보다 오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는 더 많잖아요. 그걸 다 들으면 얘는 진짜 못 오는 사람인 거예요. 이분은 정말 못 오는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 더 이상 하죠. 한 번 안 돼. 그래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포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엄청 더뎌요. 맨날 혼자 하는 거예요. 내 인연성 혼자 왔다 그랬잖아. 맨날 혼자 그 자리에 있어. 나만 배워. 나만 비전을 봐요. 사업 잘 안 되겠죠. 우리 복제 사업이잖아요. 근데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은 너무 작은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비전을 보고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급력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의 최고봉은 시스템이다.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걸 활용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어요. 진짜 현명하게 사업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내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알게 되면 누군가가 자꾸 생각납니다. 여기 와야 될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시면서 쉽게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2년 동안 혼자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1.7준 이상 여기 1박 1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잘 늘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스템에 나오는 인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업이 이제 탄탄하게 가거든요. 내 사업을 내 시스템을 탄탄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시면서 집중하시면 되게 재밌게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미인 대칭이에요. 미인 대칭. 여기 보시면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미인 대칭을 잘하시는 분은요, 꼭 유사한 사업이만이 아니더라도 인간관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시죠. 미소를 띄면서 인사하는 사람 싫어요? 좋죠. 너무 좋죠. 첫인상이 보통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 3초 아닌 것 같아요. 0.1초인 것 같아요. 딱 보면 끝나지 않아요?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해준다고 하면 내 마음도 활짝 열려요.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간관계에서 미소와 인사만 잘해도 90%는 진짜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거죠. 평상시에 나의 표정이 어떠한가, 잘 웃고 있는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인사는 잘 하는가, 그리고 칭찬의 대화를 하고 있는가, 긍정의 화법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돼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미팅을 하러 갔는데 2대 미팅을 했거든요. 하천호분이 미팅을 요청하셔서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이미 그 전주에 유산화 사업을 다 짓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또 미팅을 또 그러니까 저희 팀이 아니라 다른 팀. 그래서 왜 또 들으러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 인상이 맘에 안 들어요. 유산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랑 하고 싶지 않대요. 진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여서 엄청 긴장했어요. 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 가서 사업 설명들면 안 되잖아요. 홀스테이머에 대해서 사업 설명해주고 진짜 많이 막 칭찬도 많이 해주고 웃고 공감해주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미팅 잡자고 하니까 나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합격인가요? 물어봤더니 합격이래요. 저는 20살 때부터 제가 인상이 잘 이렇게 웃고 있지 않으면 되게 차가워요. 사람들이 잘 접근을 못하는 그런 인상인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웃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웃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그런 게 아니다, 저처럼 좀 차갑거나 딱딱하거나 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일매일 웃는 연습 많이 해보시고 그러면 나의 인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도 훨씬 수월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너무 많았는데 이게 포인트가 되게 많아서 버려야 할 나쁜 습관, 핑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 일 외에 집중하는 것, 의존하거나 원망하는 것, 무관심, 별일 아닌 것에 좌절, 미리 판단. 이 일곱 가지를 안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하라는 게 아니죠. 자, 핑계. 우리 사업하면서, 아니 사업 아니더라도 우리 핑계를 정말 많이 대요. 왜냐면 사람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남에게 뭔가를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일이 잘될 때는 보통 내 덕분이라고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안 될 때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안 될 때 누군가 필요해요. 핑계댈 사람. 그런데 이게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자꾸 미워져. 그럼 이 사업에서는 사람이 미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사업을 하면서 요 부분은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마인드 싸움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내가 혼자 없다고 하는 건 있어서 지연점, 나한테 핑계를 돌리고 나한테 내 탓을 하는 건 있어서 지연점, 남을 탓하거나 스폰서 탓하거나 파트너 탓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멘탈을 가져가기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남 핑계대지 마세요. 결국은 내 사업이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결정됩니다. 저는 사업이 안 될 때는 남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나를 봤어요. 내가 안 하고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뭘까? 거기서 원인을 찾기 시작하니까 내가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사업하는 게. 왜냐면 나는 정체돼 있죠. 그래서 핑계대지 말라는 거, 그리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적절한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주도적으로 하라고 하고, 내 사업처럼 하라고 하는데, 특히나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 듣는데 내가 거기 왜 나가야 되냐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거나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했었어요. 아니, 가면 똑같은 얘기하는데 도대체 거기 왜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산화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자, 유산화 무슨 사업이라고 해요? 팀 사업이라고 하죠. 팀. 내가 건물을 짓듯이 무형의 나의 팀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의 권리실을 구조하는 사업입니다. 그 팀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 내가 1번이잖아요. 내 사업에서는. 내 스폰서님이 1번 아니고. 그죠? 내가 1번이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시스템을, 무형의 건물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어디서 모여야 돼요? 어디서? 시스템 안에서 모여야죠. 자, 우리 집으로 오세요. 홈미팅 하면 되지만 홈미팅만 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전 못 본다고. 홈미팅에서 보여줄 수 있는 비전 물론 있지만 작습니다. 10명이 모였을 때와 1000명이 모이는 거, 10,000명이 모이는 비전이 다르잖아요.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계속,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사업이고 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고 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만 녹음 파일로만 불가능하다.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 안에서 내 팀을 한 명 한 명 늘려가면서 만들어가는 사업임을 인지하시면 내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나오죠. 방향이 가장 빠르게 손쉽게 활용하면서 시스템 안에 있으면 그만큼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1박 2일 끝나고 마지막에 대부분 팀 사진 막 찍고 이렇게 다 이제 애프터가 끝나잖아요. 근데 일이 있어. 물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고 행사도 많죠. 하지만 가능하면 내가 그 자리에 지켜주는 거. 그게 내 팀이 아니라 나의 스폰서님의 팀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있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 내 파트너들은 그대로 존재되겠죠. 근데 나 하나쯤이야 하고 가요. 어쩌다 한번 가는 거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보통 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가십니다. 나 가고, 내 파트너 가고, 그죠? 저 파트너님이 웃었어요. 가고, 계속 가요. 자, 결국에 나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렇죠. 내 파트너가 끝까지 있는다고 하면요, 스폰서들은 보통 끝까지 있죠. 원래 가던 사람한테 끝까지 있습니다. 그 파트너가 있기 전부터 그렇게 나의 팀을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습관이 되고 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업인데 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길은 나오고 방향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스폰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아, 이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명하게 사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 외에 집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남자분들보다는 좀 여자분들이 많이 해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파트너분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해요. 감정하고 비즈니스를 좀 분리하라고. 분리하고. 근데 여자분들은 감정과 비즈니스가 한 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되게 힘들게 하세요. 제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는데 많이 그래요. 근데 본인이 그런지 몰라요. 네, 진짜 누구 때문에 사업을 하겠느니 못하겠느니 이런 말이 나오고요. 저 사람 때문에 저기 가기 싫다는 말이 나오고 진짜로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 때문에 나의 일에 영향이 많이 미쳐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저는
생긴 거 되게 여성스럽죠? 완전 남자예요. 저런 감정이 그런 걸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를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사업을 했던 스타일인데 그런 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자분들은 감수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일에서 치명적이에요. 아니 이서 내가 선택했고 내 팀을 만들어가는 거고 진짜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을 한 해 만에 막 이런 고민을 할 수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예 이사업 하면 안 되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답게 하셔야 돼요. 완전히 분리.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도와줘야 될 거는 도와주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들어서 말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사업하시면 서로 편하죠. 나도 편하고 그분도 편하고 굳이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집중해야 될 거는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내가 진짜로 일에 집중하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감정적인 거에 휘둘리고 있느냐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빨리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거. 네 번째 의존, 원망. 이거는 많이들 경험하시거나 실수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엄마가 있고 그런 게 엄마가 있듯이 스폰서님이 있고 그리고 저희 상인 스폰서님도 있고 다 이제 삼위일체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업 시작할 때 되게 좋은 말을 들었어요. 지금 뒤에 계시는 김현진 누비님께서 홍콩 컨벤션 왔을 때 이 사업을 할 때 제일 좋은 말은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1번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너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스폰서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스폰서가 도움을 줬을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나 원래 스폰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팅도 띄워주고 우리 팀 챙겨주고 전화도 해주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원망할 일이 없더라고요. 모든 도움이 다 감사. 혹시라도 수강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사람인데 실수도 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많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스폰서님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분도 성장하시기 때문에 깨닫거나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서 미팅을 못한다 하시면 빨리 미팅을 할 수 있는 스킬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스폰서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팀 산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나가면 스폰서님이 그 안에서 조금의 도움만 있으면 정말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짜로 내가 미팅을 뛰기 시작하면서부터가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라고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혼자서 할 수 있을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만약에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빨리 그것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무관심. 무관심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너무나 소중한 파트너고 스폰서님이고 그리고 한계라고 하니까 무관심한 분은 많이 없겠지만 가끔 그런 분들은 계시긴 하더라고요. 파트너예요. 본인 파트너인데 나도 그렇게 받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사람도 그냥 알아서 혼자 하는 것 같지. 이렇게. 그래서 관심이나 이런 걸 전혀 주지 않고 케어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혼자 내팔려도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음 한번 써주고 그리고 표현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를 습관화들이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못한 게 표현하는 거였어요. 저는 원래 말이 좀 많이 없고 표현하는 데 서툴러서 마음은 여기 한가득 있는데 이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너무 함께 해줘서 행복하다 이런 말 한마디를 잘 못했거든요.
그게 알겠거니 한 거예요. 이게 남상도 남자들처럼 무슨 말 굳이 말해야 안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눈빛으로 막 안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쁘면 기쁘다고,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함께해줘서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나누시다 보면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사업도 훨씬 잘 되고 팀 분위기가 좋아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팀 분위기 안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별일 아닌 거에 좌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많이 하죠, 우리.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일 안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진짜 물건 파는 사람 취급받아가지고 상처받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말 그런 것들은 이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아주 자그마한 상처일 뿐인 거예요. 상처도 사실 상처로 받지 않는 분들도 요즘에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남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일을 하네 마네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뒤돌아서 나중에 확인해보면 그 사람은 그 말을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괜히 내가 미루어서 짐작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는 좀 태연하게 일을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가는 게 좋다.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진짜로 대놓고 직설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뒤에서 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가려고 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이 확고하다면 그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상처받거나 그걸로 인해서 이 일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너무 중요하죠. 미리 판단하는 것. 우리 이건 언제 많이 적용이 되냐면 명단을 쓸 때. 내 명단 처음에 사업할 때 명단 쓰시잖아요. 명단 쓸 때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하죠. 그런데 판단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아예 안 돼요. 얘는 전날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오랫동안 사업을 해보니까 되게 신기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와 얘는 정말 이 사람만 들어오면 일 안 끝나 이런 사람 있죠? 농담 속에 얘만 들어오면 5천점이야 그런 분 있어요. 근데 그런 분 혹시 사업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누구나 그런 분은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얘 들어오면 끝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희한하게 사업을 안 해요. 그리고 사인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금방 집으로 가던가 제품만 먹던가. 그런데 제 사업 그 명단 안에서 긴가민가는 해야 할 일이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전해볼까 하는 분들이 사업을 지나니 해가지고 그 라인을 완성시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저만 겪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리더들이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절대로 내가 스스로 미리 판단하지 말고 나의 명단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명단을 쓸 때 나의 감정이나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명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전해야 돼요. 확률 게임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많은 명단을 다 만나서 전달하고 그 중에 한두 명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판단하면 없는 명단이 또 줄잖아요. 없는 명단이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미리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바보처럼 산 것이다 라고 이영범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보라는 건 진짜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 남을 너무 배려하고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고 아까
강경민 에메랄드님처럼 나에게 정말 투자하면서 멋진 나로 거듭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을 준비했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부자에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부자로서 인생을 확 송두리째 바꾸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